오케이, 88 구간. 샤. 2000점, 2000점, 2000점. 오케이.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롤러코스터 대쉬입니다. 자, 이 게임 현재 지금 라이더2라고 굉장히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갓겜이라는 얘기도 들려요. 라이더를 굉장히 오래 그리고 재밌게 즐겼던 저로서는 이 게임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저희 게임 일단은 라이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달리면서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릴게요. 슝. 오, 이렇게 롤러코스터 돼서 슝 하고 하늘을 나르면 되는 게임인데, 이게 착지를 제대로 못하면, 아까 보셨죠? 목숨이 총 3개가 있는데, 착지를 제대로 못하는 순간 제 뒤에 달려있는 열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은 앞으로 전진을 하고, 대신에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계속 쭉쭉쭉 앞으로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이 내리막에서 이렇게 속도를 받고 터치를 놓으면은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찹니다. 방금 보셨죠? 착지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면은 점수를 두 배로 줍니다. 와우! 그래서 순식간에 200점을 얻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슝! 자, 아, 착지! 오케이! 깔끔했죠, 아주? 슝. 라이더와는 좀 다르게 목숨을 그래도 3개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각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날고 있을 때 한번 터치를 해주면 이게 바로 급격하게 낙하를 합니다. 각도를 보고 내가 이거 터치를 해서 착지를 할지 빠르게 할지 말지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제 베스트 기록 300점인데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가볍게 1000점 넘어볼까요? 의지의 여로 1000점 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오늘 이거 1000점 넘을 수 있을까요? 밑에서, 오, 여기 내리막길이다. 가속도 밟으면서 놔주고 하늘 날고 있을 때 동안. 아이고! 근데 이 게임에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거의 뭐 한 판 할 때마다 광고가 나와. 슈! 오, 날아라. 아이고! 아, 이게 그리고 맵 배치 같은 것도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네. 완벽한 착지를 통해, 뭐야? 이상한 표시가 떴어요! 오 마이 갓. 용암 구간이 따로 있네요. 아, 이번 판은 집중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한 번에 날아서! 슈! 오, 착지 깔끔했어. 순식간에 97점 왔어요. 아이고, 애매했다. 이게 진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돼요. 앞에 맵을 보고 착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넋 놓고 있으면은, 오, 지금까지는 현재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 좋게 사망. 가장 압도적인. 한 번 더. 오케이, 이번엔 착지 좋았다. 샵. 뛰어서 착지. 이번에도 완벽한 착지다. 야, 이게 나이스 착지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네. 순식간에 500점. 슝. 오케이, 638점. 야, 1000점 바로 넣는 거야 이거? 뭐야? 아니, 이 360도 구간 또 뭐야? 언제 나왔어? 아니, 진짜 좋았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광고 한번 보자. 오, 부활하니까 롤러코스터를 새 걸로 바꿔줍니다. 나이스. 슝! 그대로 달려서. 나이스! 오늘 바로 1000점 넘는 거야! 야, 이거 라이더처럼 헬 구간이 좀 있네요. 아까 보셨죠? 그 360도 회전 구간이랑 용암 구간. 아, 요런 것들이 고득점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저거를 넘어서야 1000점, 2000점 갈 수 있는 거군요. 오늘 너부터 넘어선다. 가지! 슝. 일단 30점, 50점. 나이스 착지! 자, 오늘 깔끔하게 넘어가 보자. 그리고 이게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무작정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아니, 수직 낙하 진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면 최악이야. 얍!
오케이. 한 개여도 괜찮아. 한 개여도 괜찮아. 나이스! 넘어갈 수 있다! 용화 구간! 이거 맵만 좀 잘 떠주면 괜찮아요. 넘어! 너에게 다큐랄! 다 왔다. 방금 짜릿짜릿했어요. 야, 넘어갔다. 야, 깔끔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이스코어 800점! 저는 저 360도 구간을 88열차 구간이라고 부를게요. 저 88열차 구간이 어떤 타이밍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용왕 구간이다. 좋아. 뭐야, 저 구간은 또? 내가 생각한 용왕 구간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롤러코스터 있으면 타고 싶으신가요? 진짜 재미는 보장할게요. 아틀란티스? 뭐 티익스프레스? 이 롤러코스터 대시를 타시면은 전세계 그 어떤 롤러코스터보다 스릴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목숨은 보장 못 드려요.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몰라.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역 지옥행 열차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자, 지옥행 롤러코스터 출발합니다. 와! 달리면서 슈. 용왕 구간 스무스하게 퐁당. 자, 지금 보니까 골드 쓰는 게 있네요. 가속이 있는데 20골드짜리가 이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어떤 건지.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구나. 돈 써가지고. 샤. 야야야, 잠깐만, 가속도 겁나 빠르다. 와! 얘 속도 감당 안 되는데? 가속도 높으니까 진짜 좋긴 좋다. 되게 안정적이네. 근데 좀 약간 무섭긴 합니다. 오히려 너무 빨라져가지고. 야, 이거 천천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착지까지 깔끔했고. 야, 날아라. 완벽한 착지, 스무스. 그 넘어가지 마! 그래도 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천천히, 날아라. 889강. 게임하는 시간보다 광고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진짜. 어찌됐든, 부활을 했어요. 가속도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만할 것 같거든요. 자, 탕! 넘어가지고. 오케이. 야, 여기서 잘해야 된다. 방금은 내려왔어야 되나봐. 야, 이거 가속도 레벨업 하는 건 그대로네. 골드 모이는 대로 가속도 레벨업 해줘야겠어요. 자, 가속도 한 번 더 올립시다. 5레벨짜리. 6레벨 또 광고야? 그래, 가속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자. 가속도가 몇 레벨까지일까요? 10레벨까지 있으려나? 속도가 달라. 점프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 오호, 예. 하지만 제 실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오래 달려보자, 이번엔. 가속도가 겁나 빠르기 때문에! 슝! 나이스 착지! 200점! 단숨에 돌파! 한 번 더! 나이스 착지! 오케이! 400점! 텐션 미쳤다! 한 번 더! 565! 아파다! 나이스! 야, 이거 뭐, 널뛰기 하는 것 같네요. 방금 내가 착지를 잘못 눌렀어요. 잠깐 쉬어갑시다. 820점! 최고 기록 멀지 않았습니다. 1000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방심만 안 하면 돼요. 광고도 아직 안 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야, 가속도 받고. 욕심부리지 마. 용암 구간. 88 구간에 용암! 용암! 날아라! 나이스 착지! 1000점 넘었다! 오케이, 88 열차 이어서 용암 점프! Let's get it! 따하! 오! 1259점 돌파! 오호!
아직 부활도 살아있어요. 몇 점까지 갈까요? 야, 이거 바로 2000점 넘는 각이냐? 야! 오! 야, 너 어디까지 갈 셈이야? 아우! 바로 타라! 타라! 아, 야! 2000점 가자,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아! 야, 이거 가속이 개사기네.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시면은 무조건 가속 레벨을 하세요. 집중, 집중. 오케이, 88 구간. 샥. 2000점, 2000점, 2000점. 오케이. 1950점. 한 번에 달리면서 점프, 점프. 좀만 더 있으면 2000점 넘었는데. 아우, 너무 아깝다. 자, 이렇게 해서 롤러코스터 대쉬 2000점을 기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진짜 너무 아까워요. 한 40점. 아까 그 마지막 구간이 약간 말 구간인 것 같아. 이렇게 무조건 통통통 튀어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와, 그런데 이제 진짜 중독성은 미쳤어요. 라이더 이후에 간만에 좀 재밌는 게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2000점 도전해볼까요?